거기 이제 금도 많이 가고 이렇게 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기는 무너져 내리고 그랬었기 때문에 거의 뭐 10분 중에 뭐 9분은 이걸 잘 재서 잘 재가지고 요거 그대로 져가지고 기념관으로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절대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일단 굉장히 잘 남아있고 그냥 여기에 이제 그 작품만 없을 뿐이지 그 뭐랄까 그 느낌이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직접 지은 거잖아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여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서성이 실체로서 지켜진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했죠. 결국 이런 공간이 하나 살아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실제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없었고 이게 재현된 어떤 공간이었다면 그게 모두 다 영화 같은 이야기 같은데 영화가 아니고 이제 최소한 다큐처럼 다가온다니까 실제 하는 이야기로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제 상당히 공간이 주는 매력이 있다. 100칸 반짜리 반칸 3칸 여기 반칸이 있어서 대략 9자 2.7에 2.7 모듈을 한다면 이게 4.5모듈 보통은 이제 이렇게 돼도 이게 그 대지에 따라 이렇게 좀 줄이고 넓히고 하거든요. 근데 이 집은 특이하게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서 좋더라고요. 사실 여기 집이 두 채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살던 집, 그 다음에 예술가의 집. 그게 이렇게 겹쳐 있죠. 사실은 그 선생님의 삶 같아요. 뒤에 가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복원을 한다고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시점에 이걸 복원하느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권중규 선생님이 제일 처음 이걸 지었을 때 시점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한창 또 활동을 할 때냐 안 그러면 이제 뭐 그 후에 언제냐 할 때 저는 사실은 이제 딱 그 돌아가셨던 그 순간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딱 그 고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딱 그 작가의 흔적이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 순간에 이 집에 이제 남아있던 것들을 기준으로 했는데 건축가하고는 다른 시각에 어떻게 보면 약간 목수 같은 어떤 만드는 사람은 딱 결과만 생각하지 그 중간에 막 뭐 무슨 개념이 어떻고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럴 때 느낌 공간의 느낌이 있어요. 그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세계 평화 이런 거 생각 안 할 테고, 인간의 마음 뭐 이런 거 딱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딱 그 얘가 얼마나 견딜 수 있고, 얼마나 딱 이게 정리될 수 있고, 뭐 단정한가라든가 뭐 자기 그래서 조각하고도 굉장히 다 공간이 다 있고, 그래서 누군가 좀 이제 써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권중규 선생님이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 히스토리를 해서 일본에 가서 그 다른 뭐 시미즈 선생님인가요? 하여튼 그 선생님의 아틀리에도 좀 저는 못 봤는데 뭐 그런 게 있다면 좀 뒤져보고 해서 좀 공간과의 관계성 우리가 조각만 하고 그 개인의 히스토리만 너무 집중하는데 선생님이 만들었던 공간에 대해서도 누군가 좀 한 걸음 더 나가줬으면 좋겠다.